총론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총론이 좀 됐어요. 경제에서 탄력성이 좀 안 돼요. 탄력성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쭉 가다가 지대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지대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어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쭉 가다가 투자론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투자에 관련된 용어 있죠. 예, 용어부터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쭉 정리해 보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예, 구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다 저희가 이제 다 해본 거죠. 그죠? 예. 거기 이제 우리가 지대론 들어가죠. 첫 번째 나오는 지대 논쟁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전학파 있죠. 예, 얘네는 뭐로 간주한다. 얘네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더라. 그리고 신고전학파는 뭐로 보더라. 생산비로. 근데 여기 있는 고전학파는 잉여로 본다고 했을 때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이론이 차액지대예요. 그러니까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뭐로 간주한다.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지대 이론을 물어봤을 때요. 자, 우리가 이제 리카도의 무슨 지대? 예, 차액 지대. 그 다음에 튀넨의 예, 위치 지대.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예, 절대 지대.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 지대. 그 다음에 마샬의 예, 준지대. 통상 여기 정도까지가 오지선다를 구성할 때 여기 정도까지 언급이 주로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근래 했던 게 파레토의 경제지대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예, 이거는 이 제목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학자 이름까지도 정리해줘야 돼요. 이 학자 이름을 바꿔서 틀리게 한 적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 있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죠.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체감 법칙이 있죠. 그래서 얘는 한계제에서는 지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예, 한계제는 지대가 성립 안 한다. 예, 위치지대 개념은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똑같아요. 근데 위치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나온다. 예, 위치의 차이가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대하고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지대하고 수송비는 반비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가잖아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제도성의 차이가 사유자산 제도예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는 이 개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은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토지의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대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하죠. 입찰지대는요.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그걸 우리가 입찰지대라고 그랬고요. 수년가가 0인 수준의 지대라고 했고 초과인이 0이 된다라고 그랬고요. 마셜의 준지대는 단기에만 성립할 수 있고요. 장기에는 성립하지 않는 성격을 갖는 게 마셜의 준지대 개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세 가지가 구별이 돼 있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입찰지대, 준지대, 경제지대가 또 역시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공간 구조 이론을 얘기했을 때요.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을 제시를 할 때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점유지대 있죠. 그리고 저소득층이 있죠. 그리고 고소득층 통근자 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가 중심이라는 거. 그죠? 근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죠. 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도시가 방사형으로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그랬죠.
예. 그럴 때 이 끝에 가면은 고급 주택지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고급 주택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이 있죠. 여기에서는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있죠. 몇 가지 있었다. 네 가지. 모르면 일단 네 가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구성했을 때 특정한 시설과 위치를 필요로 한 산업이 있죠.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죠. 유사업종 간의 집중지향성과 이질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포인트를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중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려놓고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전달을 하면서 정리가 돼요.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이서 마주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잖아요. 근데 전달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그러면 얘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강의라는 게 전달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간결하게 정리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예를 들어드리는 경우 있죠. 예, 그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그 예가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갖다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정리가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본인만 알고 본인이 이렇게 정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좀 조금 이제 레벨이 높은 데 가게 되면 왜 스타디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얘기해 보는 거죠. 이렇게 서로 토의도 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안 되는 것들은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에 들어가게 되면 공업 입지론 나와 있죠. 예. 공업 입지론 여기는 그냥 한 정리 정도 이렇게 해드린 경우인데 예, 첫 번째 나오는 게 공업 입지론이고요. 공업 입지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게 배보의 무슨 이론, 최소 비용 이론.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는 3대 인자 있었죠. 수송비, 그 다음에 임금, 직접력 얘기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했다? 예, 수송비. 얘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주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죠. 얘는 뭐가 제일 많은 쪽에? 그렇죠. 수요가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이 입주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그 중심지에 입주해야지 유리한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은 뭐 어려운 건 없을 것이고요. 공장이 들어섰을 때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 있죠. 원리와 지향적인 산업이에요. 시장 지향적인 산업이에요.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 제품이 완성이 될 때 감원이라고 그랬어요. 중량이 줄어드는 애들은 원리와 지향적인 산업이에요. 무게를 줄여서 시장으로 보낼 때가 수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완제품이 될 때 중량이 늘어나는 애들이 있죠. 걔들은 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원료를 수송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적게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업 입지론이 있죠. 여기 보면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할 때 이 중심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린 이유가 이 중심지라는 게 도시 얘기했었죠. 도시라는 거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취업이나 교육이나 금융이나 행정이나 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그게 도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 3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중심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에서는 서비스 업종만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은 중심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이나 제조업이나 광업 있죠. 얘네들은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모의고사 할 때도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의 중심 이론에서는 용어가 혹시 등장하면은 최소 요거치하고 재화의 도달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요거치는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것은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시장 지역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런 용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상권에 관한 이론에서 보시게 되면 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있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이론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하나가 유인력이에요. 고객을 끌어다니는 유인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예, 반비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계라고 그랬죠. A도시하고 B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는 중간이고요. A도시가 B도시보다 두 배 이상 크다면 경계는 B도시 쪽에 가깝게. 그죠? 예. 이론으로 구성할 때. 그다음에 그 허프의 중력 모형이 있죠. 이 모형을 가지고 뭐를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이 있죠. 예, 시장 점유율하고 매상고 있죠. 예, 가능 매상고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중력 모형에서 개별 점포의 효용 있죠. 이게 점포의 매력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거리에 따른 여기가 마찰계수라고 그랬죠. 이게 매장 면적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구해야 돼요. 뭐를? 마찰 개수를. 근데 이게 전문품 점일수록 마찰 개수의 값이 작다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이거 다 시험에 나온 거죠. 시장 점유율 매상고 구할 수 있다.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찰 개수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런 정도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 기법 있죠.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 이 상품에 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냐 이거죠. 그걸 가지고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죠.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그렇게 구별을 해주게 되면 1차 상권이 전체 매출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고객들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광고해야겠죠. 그래서 광고라든가 판촉 전략 수립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넬슨의 소매 점포의 입지 원칙이 있죠. 이건 이제 지문으로 한번 나온 거죠. 작년에. 박스 안에. 그래서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8가지를 제시한 거죠. 제가 체크리스트법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제일 중시한 게 양립성이었다라고 얘기한 정도. 그리고 이제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이런 건 구별할 수 있으시죠. 집심이라는 건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이고요. 집세라는 거는 모여서 입지했을 때, 산재는 떨어져서 입지했을 때,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특정한 지역에 모여 있을 때. 이번에도 왜 저기 태풍 왔을 때 왜 국부적으로 왜 그 폭우가 호우가 예 그렇게 해서 한쪽에 막 집중적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판매하는 점은 농촌에 모여 있을 때가 제일 배출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의외로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정책이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책에 대한 이 용어나 법령에 대한 부분이 섞여 들어왔을 때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것만 극복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분량이요. 간단간단하게 포인트 되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더라도 정책 정도까지 가면은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부터 해서 간편까지 가면 분량이 또 크잖아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또 빠듯하게 해서 또 하루가 가는 거예요. 한 주가. 그래서 이게 한 주에 몰아서 했던 특강 자료예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해서 저녁에 한 6시에 끝나는. 계속 쭉 해가지고. 한 번에 가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만만치가 않죠. 그죠? 심한 대로 이거 두 주에 걸쳐서 돼요.
부재에서 걸쳐서 할 때는 여기에 분량이 더 들어가죠. 지문들이 쭉 들어가면서 정리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또 빠듯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분량을 맞춰줘야 돼요.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훅 넘어가면요. 뭐 금방 끝나죠. 오늘에도 이거 다 끝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제목만 읽고 넘어가면서 이거, 이거, 이거 정리하세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 번씩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들어가시는데요. 정책론은 시험 목차가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예. 하나가 뭐겠어요? 예? 거기 보면 정책의 의미 및 기능이라고 해놨죠. 예. 그게 제목이에요. 그게 시험 목차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부가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는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입할 때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서 기능의 역할이에요. 그럼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서 오냐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시장 실패 원인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시장 실패 우리가 그 원인을 얘기할 때 있죠. 맨날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불안전 경쟁. 예,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뭐 이런 것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주고도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다음 중에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등장할 때는 제목만 물어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애는 공공재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외부 효과. 그래서 거기 시장 실패 원인을 보면 공공재의 성격을 보면은 얘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비가 빠지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시장 기구에 맡길 때는 항상 무슨 생산의 문제가 있다.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예, 여기 외부 효과 있죠. 외부 효과도 정의 외부 효과가 있죠. 얘를 다른 말로 외부 경제, 그죠? 긍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사적 비용이 있고 사회적 비용이 있죠. 예, 무슨 비용이 더 커져요? 그래서 얘는 사적 비용이 커지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얘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하면은 무슨 생산의 문제가 있다?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고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예. 얘는 사적 비용이 있고 무슨 비용,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무슨 비용을, 예,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회적 비용이 유발된다는 거. 부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면은 과대 생산의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외부 효과에 관한 기본적인 거는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시장 실패 원인이 쭉 있을 때 경제학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요. 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싫어해요. 정부의 개입으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예외라고 그랬어요. 공공재만큼은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공급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원리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얘가 중요하다고요. 외부 효과가.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 세 번 단독으로 나왔으면 얘는 한 일곱 번 단독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외부 효과가 단독으로 나온 지가 또 여러 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나오거나 아니면 둘을 묶어서 나오거나, 그러니까 기본 용어는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시험상에서 물어볼 때요. 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요. 직접 개입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간접 개입하는 것도 있죠. 예, 이거 정도는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와 있죠. 직접 개입 수단에 가게 되면 공으로 쭉 깔려 있잖아요. 예, 그거 정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간접 개입은 각종 세금 돈과 관련돼 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에 대한 정도, 예, 구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근래 여러분 시험에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있죠. 예, 이거 물어볼 때 박스로 정리해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현재 시행 중이지 않는 정책이 세 개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활용한 게 택지 소유 상한제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거래 신고 해야 되죠.
선문양제도 운영하고 있죠. 가격공시제도 운영하고 있죠. 공공토지 비축제도 운영하고 있죠.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하고 있죠. 개발부담금 부과하고 있죠. 토지 수용하죠. 용도지역지구제 시행하고 있죠. 개발제한구역 지정하고 있죠. 종부세 부과하죠. 투기지역 지정하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예, 이런 거 지정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평상시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느냐, 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는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토지정책수단 나오죠. 예, 토지정책수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정부가 토지정책을 펼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를 뭐 하기 위해서 조정하고요. 공공재로서의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토지정책의 목표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정책수단을 보게 되면 부의 외부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뭐다?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공공재로서의 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공공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죠. 그래서 토지정책수단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지역지구제에서 기억해야 될 게 거기 보면 부의 외부효과의 제거 및 감소 있죠. 예. 그래서 항상 이 정부의 토지정책에서 얘기할 때는 지역지구제가 기본적으로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 정도 알아두시고. 그런데 지역지구제만으로는 도시성장 관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개발권 양도제 거기 보시면 도시성장관리수법의 하나로 지역지구제만으로는 도시관리가 어려웠을 때 있죠. 용도를 제한하는 대신에 제한되는 권리만큼 개발권 양도제를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아시죠?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누가 이 비축된 토지를 관리하냐면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 번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토지선매제도 있죠. 공공토지를 비축할 때는 협의 매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강제 수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강제 수용할 수도 있어요. 공공개발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강제 수용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기본이냐면 협의 매수가 기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 공익사업용 토지라든가 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있죠. 예, 이 토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해서 매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있죠. 토지에 대해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누구를 선매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요약집에는 2개월일 거예요. 그 1개월로 바꾸시면 돼요. 이게 바뀐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그 5번에 가보시게 되면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계획이 있죠. 예, 이거를 승인받은 경우에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토지 물건 또는 권리 있죠. 이거를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용어상에서 보시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도 운영하고 있죠. 예,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죠. 비용을 공제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잖아요. 초과되는 이익의 50%를 환수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기 반포 쪽에 어느 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에게 1인당 1억 얼마씩 아마 부과가 됐을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부과했어요. 정부가. 예. 그래서 주변에 재건축 사업이 주춤한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지금 부과되면은 정해진 기간 내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합원들이 현금으로 억대의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뭐가 있냐면 왜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죠?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요.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걸 받아야 돼요. 보증을. 왜냐하면 시공사가 부도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게 보증을 해주는 분양가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네가 평방미터당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525, 1만 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요 금액까지만 보증 수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근데 이 금액이 이게 보증을 만약에 못 받잖아요. 그럼 선분양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선분양 넘어가면 이거보다도 금액이 낮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낮을 수도 있다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급 보증 받아서 하게 되면 선분양을 안 해도 돼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시공사들이 아니면 이 조합에서 치열하게 저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저걸 갖고. 그래서 저거 할 때, 그러니까 저게 되게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재건축 사업 같은데 재개발 이거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게 뭐 복마전이죠. 뭐 이권 관계도 뭐 복잡하고 뭐 난리가 나는 경우죠. 근데 뭐 들린 얘기는 뭐 강남의 재건축 사업이 있을 때 절대 강자가 에스르 물산이라는 거죠. 걔네가 뜨면 걔네가 거의 따가는 걸로. 좀 풍부하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용어 알아두셔야 되죠. 토지 적성 평가 제도 있죠. 예, 시장에 보게 되면 개발과 보전의 논리가 충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아시죠? 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대출이나 이런 것들의 제약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존의 대출금에서 한 10% 정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가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줄어들어요.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출 등에 관련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이 실제 거래 가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예, 올 2월 달에 개정된 거예요. 그죠? 원래는 며칠이었어요. 예, 60일이었는데 바뀌었으니까 그것까지는 기억을 해 두시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시험이 10월 말일이잖아요. 그 전에 만약에 시행이 되는 애들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추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50선 드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개정이 되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반영을 해줄 거라고요. 거기다가 최종으로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벌써 자, 끝이 보이고 있잖아요. 예, 9월에 이제 왜 9월 달에 이제 두 번 남았나요? 예, 두 번 오면은 이제 연휴 이제 들어가실 거고, 그리고 10월 달 들어가서 두 번, 예, 두 번인가 더 보면 끝나는 거죠. 두 번인가 세 번인가요? 뭐 이렇게 보면 그죠? 그리고 연휴 끝나고 오면은 팍 주는 거죠.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그죠? 아니, 이게 탄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에? 탄식만 한다고 뭐 해결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정리는 해야 되죠. 예, 주택정책에서는요, 임대주택정책 있죠? 예, 얘는 뭐, 기본적으로 정리할 때, 임대료 규제 있죠? 임대료 보조 있죠. 예. 자, 우리가 항상 예 정리해 드릴 때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고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킨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임대료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규제 임대료 있죠. 예, 이게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해야 되고 단기에 나타나는 효과 있죠. 일단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 근데 장기에는 부작용만 초래하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공급이 줄어들고요.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고요. 주거 이동을 뭐하고 제한하고. 그죠?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이게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 공급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죠. 예, 수요자에게 보조할 때는 소득 보조가 있고 집세 보조 있다고 그랬죠. 효용 증대 면에서는 소득 보조가, 그죠? 정책 측면에서는 집세 보조가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 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는데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린다라고 얘기한 경우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있죠. 예. 그게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원래 3법이잖아요. 3개법인데 먼저 도입이 된 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임대료 상한제 있죠. 예. 그래서 몇 프로를 넘지 않도록 5%. 예. 그래서 근데 아마 이게 그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 돼서 뭐 이게 이제 민법에서도 이게 아마 됐을 거예요. 법령 임대차 보호법 그죠? 근데 민법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거를 물어본 거는 이제 법률적인 분쟁에 관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만약에 지문 정도로 활용한다 그러면 예, 여기서 이제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뭐 개정 이런 거 나오고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운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그죠? 또는 전월세 상한제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예, 분쟁조정위원회를 갖다가 확대 설치하는 경우죠. 원래는 법률구조조정공단 있죠. 여기에서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LH공사라든가 감정원 있죠. 예, 여기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도록 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어 있고 임대차 신고제 있죠. 예, 요거는 법이 틀려요. 거래신고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년 6월 달에, 예, 도입하는 거니까 여러분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죠? 예. 이제 알고는 계시라고, 예, 그래서 거기다가 개정된 내용이니까 정리해 드린 경우고요. 참.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법령상의 임대주택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합 공공 임대주택 있죠. 앞으로 명칭이 통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구임대, 국민임대 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명칭이 통합이 되고 기간도 그냥 30년으로 통합시켜버리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랬으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에 하나 특별법 있죠. 거기에서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거는 예, 그거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있죠. 예, 그런 내용이니까, 뭐, 그런 거고. 근데 이것도 또 일부 또 바뀌어가지고, 거기 보면 매입임대하고 건설임대잖아요. 예, 하단에 박스에 보면은 단기임대는 다 폐지시켰고요. 장기임대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파트는 또 폐지했다는 얘기죠. 임대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폐지가, 그러니까 알고는 또 계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시면은 임대사업자 있죠. 임대사업자는 몇 호 이상. 1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가면은 민간 임대주택이나 특별법상에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 해제, 해지, 갱신 및 그 다음에 갱신 거절이 있고요. 임대료 부과 징수 있고요. 명도 퇴거 이런 것 있죠. 예, 이거를 LH공사도 해야 안 해요. 그렇죠. LH공사도 하는 거예요. LH공사에서도 임대주택을 운영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LH 뭐 토지주택공사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요, 한번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분양주택 정책 있죠?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얘가 이제 공공택지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민간택지까지도 이제 확대 적용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게 공공택지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예, 민간택지에서 하는 것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를 우리가 이제 책정을 할 때는요. 거기 나온 거지만 택지비하고 건축비 있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건설회사의 이윤 있죠. 요걸 합쳐서 분양가를 우리가 책정하는 케이스죠. 그게 시험에는 그 문제는 그 지문은 꼭 들어와요. 분양가 상한할 때 분양가를 뭐를 기준으로 이 상한제를 적용하느냐. 그럼 택지비하고 건축비에다가 건설업자의 이윤이 있죠. 예, 요거를 매개로 이제 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거기 이제 구성 거기 이제 보면은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라고 해 놨죠. 그래서 각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에 이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 승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양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럴 때 건설회사가 그거를 피하는 방법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도 해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기까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이 저소득층의 어떤 주택 마련을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는 뭐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주택 공급을 어떻게 돼요? 예, 감소시키고 질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래서 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뭐를 허용한 거냐면 선분양 제도를 허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분양은 어디까지나 누구 위주의 이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상에서 별도로 나와요. 임대주택 정책 따로, 분양가 상한제 따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어떨 때는 임대주택 정책도 나오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들어와요. 문제상에서. 어차피 정책편에서는 매년 한 네 문제 정도는 언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선분양과 후분양 이런 것도 있죠. 작년에 처음 인용이 된 거예요. 선분양, 후분양 제목을 바꿔준 게. 이게 그만큼 31회까지, 30회까지 왔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또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까지 이제 또 해보셨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조세, 그 다음에 투자 이론 있죠. 예, 앞에 부분에. 아니요, 투자도 한번 그 기본적인 내용을.